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샬롬.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은 어렵지 않죠.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어느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으면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임할 때 방주에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보면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장에서는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회사가 망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또 내 건강에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가 지은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120년 전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나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옛것을 버려야 새것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 시대 이후 인류가 쌓은 죄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인간은 배신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은 배신하고 몇 번씩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을 지나도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르죠. 구약은 옛적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신약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의 심판이 올 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6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동물의 모든 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암수 한 마리씩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방주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방주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죠. 정결한 짐승은 번식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짝을 지어 데리고 들어간 이유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결한 짐승 7쌍은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참 제사를 드린 아벨은 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난 죄인이라 해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은 감옥도 영광의 자리로 변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살아보셔서 대충 눈치챘을 겁니다.
좋을 것 같아 보이던 결혼 생활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천국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방주 안에는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게는 기적의 7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예배하는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혈육 있는 모든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동물을 모두 방주 안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상식과 이성으로는 심판이 온다는 말 믿을 수 없고 일주일 안에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개미 떼를 보면 먹이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줄을 잘 맞추어서 지나갑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 꿀을 따는 벌도 정확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한순간에 짝을 지어 쌍쌍의 모습으로 나타나 줄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일 노아가 동물을 잡아 방주 안으로 넣겠다고 시작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때가 되자 방주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문을 열어놓는 일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그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쁘고 쉽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 1층과 2층과 3층으로 나누어 자리 잡았습니다. 기온이 낮고 햇빛도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동면을 취하는 거죠. 방주 안의 동물들은 1년 동안 겨울잠을 잤을 겁니다. 겨울잠을 자니까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울 일도 없고 동물들에게 먹이 줄 일도 없죠.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 안의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했다라는 말은 간섭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의 동물들을 간섭했다는 거죠. 자녀 키우기 힘들죠? 사춘기도 아이들이 겪습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알아서 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방주 안이 복받는 장소가 되는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방주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실 방주 안은 그렇게 행복한 장소가 아니에요. 창도 없고 동물과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고작 1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 40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방주는 의지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빠르게 가고 늦게 가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만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이 나는 끌려다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회사로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노예처럼 끌려다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하는 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운전한 것 같지만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쏟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운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자녀도 이웃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이 따라오게 하세요.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 영적인 법칙과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7일 동안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요셉에게 미리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각본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사원에게 지중해 저편에 구름이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지만 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갈등과 의심이 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구름은 폭풍과 비바람을 몰고 오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10절을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니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하는 길인지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박수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이 창을 열고 물을 쏟아붓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한 세계를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깨어있어 게으르지 말고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마음이 좀 상해도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노아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주시고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